층이샘의 영상 수업 워드프레스를 이용해서 테마 설치를 하고 웹페이지를 구현하려고 합니다. 자, 완성하려고 하는 페이지는 이렇게 로고가 들어가고요. 홈 화면에서 슬로건과 작품들이 포트폴리오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메인 푸터에는 서치 기능이나 또 로고 그리고 이렇게 메뉴를 찾아가는 기능이 있고요. 자, 여기 어바웃 페이지에서는 나를 소개하는 페이지 또한 메뉴에서 레즈메 페이지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력 형태 서비스에 대한 안내 페이지 그리고 포트폴리오 페이지에선 메인 페이지에 보여졌던 것처럼 나의 포트폴리오가 보이는 곳이에요. 자, 클릭해 들어갔을 때 정보를 나타내주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 봅니다. 자, 비디오 페이지에서는 메인에 이렇게 배경 설정하는 것과 더불어서 커버입니다. 여기에 유튜브 링크 작품들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컨택 페이지에선 나를 컨택해 주세요 라고 하는 메시지와 나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이메일 주소 메시지 넣어서 컨택 보내기를 했을 때 나한테 메일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컨택 폼을 완성할 거고요. 하단에는 구글 맵을 연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무료 계정 닷톰을 이용해서 해보겠습니다. 닷톰에 가서 회원 가입을 먼저 하십시오. 도메인을 구매하게 되면 완전 무제한 웹호스팅 1기가짜리 1기가 자 무제한 웹호스팅은 이렇게 1기가짜리 무제한 웹호스팅을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도메인 없이도 웹호스팅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닷톰의 웹호스팅에 무료 호스팅 여기를 들어가게 되면요 회원 가입만 해도 무료 호스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요 무료 호스팅도 신청해도 되는데요. 대신 이렇게 호스팅을 받는 것은 고유 도메인이 만들어지진 않죠. 자, 여러분들은 선택해 보십시오. 본인 도메인을 하나 구매하시고 그 다음에 완전 웹 호스팅을 무료로 받으시거나 아니면 회원 가입을 해서 이렇게 무료 호스팅을 하는 건 용량이 좀 작습니다. 트래픽도 좀 적고요. 그렇지만 완전 무료라고 하는 장점이 있죠. 회원 가입해서 저는 무료 호스팅을 신청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메인에서 호스팅 관리 한번 가보면 이렇게 무료 호스팅이 신청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도메인이 요겁니다. 다톰이 세팅이 됐다라고 하는 이곳에 워드프레스 최신 버전 설치하고 테마 설치하고 메뉴 구성한 다음에 안에 내부 내용을 세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다톰에서는요. 상세 보기를 들어갔을 때 CMS를 자동 설치 버전이 있습니다. 자, 자동 설치 버전 한번 해볼게요. 관리자 암호 여러분이 쓰고 싶은 암호를 넣어 주십시오. 비밀번호는 어드민이라고 하는 관리자 아이디에 여러분이 늘상 사용하는 이메일 저기 패스워드를 넣어 주시고요. 관리자 이메일 주소는 이메일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늘상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를 넣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요게 바로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본인 id.datom.co.kr 이라고 하는 도메인을 갖게 되고요. 저는 워드프레스 한글판을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설치 확인. 자, 확인.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자, 그러면 제 홈페이지를 가서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워드프레스가 예쁘게 세팅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파일 질라를 이용해서 아니면 RFTP 뭐 이런 FTP 전송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작업을 진행해 줄 수도 있겠어요. 그렇게 진행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워드프레스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파일 질라를 이용해서 설치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다톰에서 제가 받고 있는 이 호스팅을 아예 초기화를 시키고 워드프레스 설치해 봅니다. 자, 상세 보기를 들어오게 되면요. 여기 하단에 초기화 기능이 있어요. 초기화를 눌러서 완전 초기화를 하겠습니다. 자, 초기화가 다 되면 초기화가 됐습니다. 라고 완료됐습니다. 라는 창이 뜨고요. 제 홈페이지를 다시 한번 새로 고침을 했더니 이렇게 완전 초기화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엔 파일을 전송하는 프로토콜, 파일 질라 프로그램을 실행할게요. 파일질라는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사이트 관리에서 제가 좀 전에 만들었던
요 아이디는 요겁니다. 파일 전송 프로그램 호스트가 바로 본인 도메인 id.datom.co.kr 일반 형태로 요게 본인의 아이디 그리고 생성할 때 만들었던 비밀번호입니다. 자, 요거는 어디서 만들었던 거냐면요. 여기 닷톰에서 웹호스팅, 무료호스팅 해서 무료호스팅을 신청할 때 만들었던 아이디와 패스워드예요. 자, 요 형태를 제가 연결 한번 해볼게요. 확인해주면 닷톰은요. 제가 새 버전은 그냥 설치 안 할게요. 닷톰에선 HTML 폴더 안에 이렇게 만들어져요. 요게 지금 제가 올려놨던 즉 제 홈페이지 요 모습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화일 질러에서 기존 화일을 다 지우고 삭제했습니다. 워드프레스를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데요. 자, 워드프레스 사이트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워드프레스.org 되고 있고요. 워드프레스 얻기 하게 되면 항상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 자, 다운로드 버튼 눌러서 저장 해주겠습니다. 저는 저장을 미리 받아놨어요. 자, 이렇게 저장받은 걸 압축을 풀어보게 되면 워드프레스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거든요. 여기 있는 모든 파일을 파일질러에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자, 탐색기에서요 바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슉 하고 보내주면 업로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론 여기 왼쪽에 있는 부분이 내 컴퓨터고요. 이쪽이 호스팅 받고 있는 서버의 내 공간입니다. 왼쪽에서 경로를 정확하게 찾아가고 업로드를 해줘도 되겠어요. 자, 업로드가 진행 중에 있고요. 이렇게 업로드가 끝나면 업로드만으로 마치는 게 아니라 업로드 후에 워드프레스를 세팅해 줘야 됩니다. 자, 거의 업로드가 다 됐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제 홈페이지를 완료가 됐습니다. 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새로 고침 F5 버튼을 눌렀더니 워드프레스를 설치하겠습니다 라고 뜨네요. 저는 코리아 한국어 여기 있군요. 한국어 계속해서 설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설치 시작을 해볼게요. 닷톰 여기 신청했을 때 예를 들면 여기 무료 여러분들이 신청했던 요 호스팅 관리에 들어가서 상세 보기 여기를 보면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DB의 정보라든가 DB의 아이디라든가 이거를 생성했을 때 DB의 암호를 살펴볼 수 있겠고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가 요거네요. 똑같이 DB명 다시 비밀번호 넣어주고요. 자, 데이터베이스 이름에 데이터베이스 이름, 사용자 명에 사용자 아이디, 이것도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그리고 암호를 넣어서, 그리고 로컬 호스트에 접두어 그대로 넣어서 전송해 볼게요. 자, 설치가 진행됩니다. 사이트 제목, 요거는 여러분의 사이트 제목이에요. 뭐 예를 들자면 저는 오늘도 맑음이라고 한번 제목을 넣었습니다. 자, 사용자 명, 요거는 사용자 이름인데요. 저는 어드민이라고 사용자 명을 넣을게요. 아니면 제 아이디를 그냥 넣겠습니다. 그리고 암호인데요. 암호를 제가 새롭게 넣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주소. 직접 설치하는 게 많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설치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냥 설치 버전을 눌러서 CMS 자동 설치를 진행해도 되겠어요. 자, 워드프레스 설치하기를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완성이 됐고요. 제가 한번 로그인을 해볼게요. 저는 요걸 아이디어를 기억해서 로그인을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워드프레스가 예쁘게 설치됐습니다. 자, 업데이트가 하나 있네요. 최신 버전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거가 있는데요. 최신 버전을 사용 중이네요. 괜찮네요. 좋습니다. 자, 이제 테마를 업로드 하겠습니다. 테마 디자인에 갔을 때 Add New 테마 업로드 파일 선택
제가 가지고 있는 테마를 선택하겠습니다. 테마. 저는 포트폴리오용 테마를 선택을 하려고 하고요. 여기에서 테마 업로드를 합니다. 지금 설치, 활성화 하게 되면 테마를 활성화하면서 자, 여기에 사용됐던 플러그인을 추가로 설치하라고 뜹니다. 그래서 저는 Begin Install 하겠습니다라고 이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자, 여기 보니까 코코 베이직이라고 하는 얘를 인스톨해 줄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Return 되돌아가서 활성화를 시킵니다. Activate. 컨택 폼도 인스톨합니다. 그리고 자, 되돌아가서 활성화를 시켜줍니다. 자, 그러면 테마를 갔을 때 이런 테마가 만들어졌어요. 자, 홈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옆에서 한번 가볼게요. 자,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요런 뭔가 좀 페이지가 이렇게 달라진 걸 살펴볼 수 있는데요. 아, 요즘 제공되는 테마들은 이 테마에 사용됐던 데이터를 임포트할 수 있는 기능을 많이 제공해줘요. XML 데이터를 업로드하면 되는데요. 자, 그거는 도구 메뉴 중에 가져오기를 실행합니다. 워드프레스, 여기 지금 설치 버튼 눌러서 워드프레스에서 내보낸 파일을 임포트하려고 합니다. 자, Run Import 진행하고요. 데이터를 업로드할게요. 파일 선택. 저는 데모 컨텐츠, 요 데모 파일입니다. 열기 해서 파일 업로드하고 가져올 거예요. 자, 기존의 사용자, 저는 파인어플이라고 하는 요 아이디를 만들었거든요. 첨부 파일을 내려받고 가져오겠습니다. 제출하기. 요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면 첨부 파일을 다 내려받은 다음에 현재 계정에 첨부 파일을 다 업로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이렇게 작업이 진행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는 어떤 작업을 진행해야 되냐면 메뉴 구성을 완성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구성된 메뉴 안에 페이지를 들어가서 페이지 하나하나를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져오기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이제 완료됐습니다. 이제 즐기세요라는 버튼이 뜨면 완료가 된 거예요. 자, 제 홈페이지 가서 새로 고침해 볼게요. 그랬더니 뭔가 메뉴가 잔뜩 생겼고 뭔가 이렇게 샘플 페이지도 많이 만들어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예쁘게 한번 구성해 볼게요. 자, 일단 테마 디자인에 메뉴 찾아가겠습니다. 자, 저는요,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메뉴를 메뉴라는 이름으로 만들 거고요. 메뉴 생성. 여기에는 무엇을 가져올 거냐면요. 페이지 모두 있는 것에서 홈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서비스 그리고 홈 박스 버튼 컨택 어바웃 요렇게 한번 가져와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메뉴에 추가. 그럼 메뉴에 추가가 됐는데요. 순서를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드래그하면 순서가 잡혀요. 홈 어바웃 컨택을 제일 밑으로 그 다음에 서비스를 요쯤에다 올려볼게요. 이름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홈은 그대로 두고요. About도 그대로 둘게요. 서비스도 그대로 두겠습니다. 홈 박스 버튼을 펼쳤을 때 얘는 이름을 포트폴리오로 라벨을 바꿔볼게요. 포트폴리오. 자, 그 다음에 컨택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자동적으로 최상위 메뉴, 메인 메뉴로 생성하겠다. 메뉴 저장. 완료했고요. 또 하나를 해야 돼요. 자, 새로 고침을 한번 다시 해볼게요. 그런데 메뉴는 구성이 됐지만 하단은 이쁘게 홈페이지를 꾸며주질 않아요. 홈을 눌러지만 홈페이지가 나타나지네요. 홈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 방법은 설정에 읽기예요. 어디를 읽을 것인지. 정적인 페이지 하나를 읽을 건데 홈페이지는 홈이라고 하는 걸첫 페이지로 가져오겠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설정에 읽기. 홈페이지를 정적인 페이지 홈이라는 거 하나를 메인으로 가져오겠다는 얘기예요. 변경사항 저장했습니다. 자, 제 홈페이지에 가서
새로 고침 했더니 예쁘게 바뀌어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로고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사용자 정의하기. 이게 어떤 사용자다 라고 하는 사용자 정의예요. 사용자 정의하기를 눌러보면 사용자를 정의할 수 있는데요. 사이트 아이덴티티. 이게 아까 제가 오늘도 맑음이라고 했던 사이트 제목이네요. 그런데 태그라인에 추가적으로 오늘도 맑음의 요게 두 번째 태그가 들어가 있죠. 비어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추가적인 걸 두 번째 넣을 수 있습니다. 사이트 아이콘. 자, 바로 여기 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이트 아이콘은 아니네요. 사이트 아이콘은 로고가 아니라 여기입니다. 여기 메인으로 뜨는 아이콘 하일. 또 여러분들이 앱에서 즐겨찾기를 했을 때 메인 페이지 홈에 가기를 했을 때 나타나는 아이콘이 되겠어요. 자, 얘를 사이트 아이콘 선택. 제가 만들었던 화일을 업로드를 해볼게요. 저는 이렇게 아이콘을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콘을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인데요. 선택했더니만 이렇게 들어가졌어요. 미리 보기가 보이죠. 여기에도 이렇게 보여지고 앱에서 보여지는 아이콘입니다. 라는 거예요. 완료가 잘 됐습니다. 공개까지 해볼게요. 그리고 새로 고침 해보면 예쁘게 여긴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여기가 바뀔 겁니다. 자, 이어서 블로그 섹션은 블로그는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생략하고요. 이미지 섹션, 이게 바로 로고입니다. 자, 요거는 프리로더 이미지는요. 여기에요. 이렇게 로딩이 될 때 밑에 나타나는 로딩입니다. 그냥 두고요. 삭제하고 로고를 새로 넣어보려고 그래요. 제가 파일을 새로 업로드 하겠습니다. 저는 로고 요거를 한번 얘를 한번 넣어볼까요? 자, 요 이미지인데요. 좀 크네요. 다시 한번 로고 올려보겠습니다. 사이즈는 412120인데 좀 큰 것 같지만 일단 업로드를 한번 해보죠. 괜찮네요. 완료를 했습니다. 타이틀 이미지, 푸터 이미지. 여기는 하단에 추가로 푸터를 넣어줄 건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거는 지금은 생략을 할게요. 자, 공개를 했습니다. 자, 제 홈페이지가 이제 로고가 바뀌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사용자 정의 중에서 색상은 기본적인 글로벌 컬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본값 여기 회색 그대로 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푸터는 하단에 푸터를 추가를 해주는 걸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나는 카피라이트를 넣겠다 라고 하는 그 카피라이트와 소셜의 링크 부분도 여기에 넣어줄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좀 저는 디자인에서 요거는 생략할게요. 메뉴는 아까 만들었던 메뉴가 생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젯. 위젯이 바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은 테마 위젯에서 다시 한번 만져볼게요. 자, 그 다음에 홈페이지 설정 봤을 때 이게 아까 정적 페이지 홈페이지를 보겠다는 얘기죠. 추가 CSS는 내가 별도로 CSS를 만들어서 여기다 추가해 줄 수 있어요. 여기다가 넣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용자 정의를 완료했어요. 자, 그랬더니 로고가 예쁘게 바뀌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위젯 수정을 합니다. 테마 디자인 위젯. 자, 위젯을요. 저는 검색을 남겨둘 거고 최근 글은 삭제하겠습니다. 최근 댓글도 좀 삭제할 거고요. 글 목록도 삭제합니다. 카테고리도 삭제하고 그 밖의 기능도 삭제할게요. 제가 가져가고자 하는 건 사용자 정의를 1위로 하나 가져올 거고요. 드래그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탐색 메뉴도 한번 가져가려고 해요. 펼쳐서 위젯 추가하면 탐색 메뉴가 생겼습니다. 탐색 메뉴로는 메뉴를 탐색에다 가져오겠습니다. 사용자 정의는 저는 어떤 모습을 표현하려고 하냐면 이런 모습을 표현하려고 해요. 요게 제가 정의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일단 텍스트만 먼저 한번 복사해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텍스트를 그냥 넣게 되면요.
자, 일단은 텍스트를 일단 넣었습니다. 요거는 어드레스는 생략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주고 싶은 정보를 save 하고 넣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새로 고침하고 어떤 정보가 뜨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하단에 왔더니만 옆으로 나란히 뜨네요. 아, HTML 문서인 거죠. 자, 여기 뒤에다가 그러면 브레이크 라인 줄바꿈을 주겠습니다. br 태그 br 태그 요렇게로 해서 줄바꿈을 넣었습니다. 저장해 볼게요. 그리고 새로 고침 한 번 더 해보면 이번에는 줄바꿈이 예쁘게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로고를 넣어야겠어요. 그거는 바로 내가 넣었던 이 로고를 바로 넣고 싶습니다. 자, 관리자 페이지 한 번만 더 가볼게요. 홈페이지의 wp-admin이 관리자 페이지인데요. 미디어를 가게 되면 내가 올렸던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로고를 넣고자 합니다. 클릭을 해주면 여기 URL 주소가 있어요. 요 URL 주소를 카피해서 자 여기다가 넣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넣는 거니까 이미지 src는 하고 방금 그 URL 주소를 넣어 볼게요. 자 예쁘게 만들어졌고요. 저장. 자 이번에 About 페이지에서 한번 봐볼까요? 밑으로 내려봤더니만 잘 들어가졌네요. 아 그런데 텍스트와 이미지가 정확하게 가운데 정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락 태그 P 태그로 한번 묶을게요. 여기에 자 P 태그 P 그러면서 클래스를 하나 불러볼까요? 기본 클래스 중에 센터라는 걸 한번 넣어주면 중앙 넣는 클래스입니다. CSS인 거죠. 자 P 태그는 어디서 닫혀야 될까요? 바로 여기 전체 끝나는 곳에 여기에 P 태그를 닫아 보겠습니다. 여기도 브레이크 라인 한 번 더 넣죠. 자 저장했고요. 이제 새로 고침 해볼게요. 그랬더니 예쁘게 가운데 정렬 만들어졌네요. 좋습니다. 자 이번엔 하단의 위젯까지 잘 한번 완성을 했습니다. 다음 강좌에서는 각 페이지들을 수정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